오늘도 신나게 언박싱을. 춘하 야구삼촌입니다. 민초단이 나타났습니다. 바닥은 검정색으로 판판해 보입니다. 상당히 하드합니다. 밑에 아무런 각인도 없고 로고도 없습니다. 그래서 밑에 정체를 구독자님께 물어봤습니다. 이 밑에는 TS 오더글러브입니다. 이런 식으로도 오더가 가능하네요. 나중에 한번 도전해볼까? 이 밑에는 약간 얕은 패턴의 느낌이 나도록 길들이기를 요청해주셨고, 입수부 손가락 터널이 비좁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하드합니다. TS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펠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여기에 굴할 수는 없죠. 앉는 자세가 불편하여 다리를 쭉 뻗고 앉겠습니다. 계속해서 비비고 때리고 주무르고 반복합니다. 상당히 뻗치네요. 악력기 버프를 받겠습니다. 92kg짜리로 악력을 올려보겠습니다. 이제 마음껏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까지 작업한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쥐어 짜준 후 엄지 힌지를 타격하고 오일링에 들어갑니다.
손가락 터널도 넓혀주겠습니다. 딱 맞는 도구가 어디 있을까? 지금까지는 좋은 선택이 아닌 듯하네요. 딱 맞는 녀석아 어디 있니? 혹시 고무망치의 손잡이? 말털 브러쉬 손잡이는 어떨까요? 이거구나. 딱 좋은 도구를 찾았습니다.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. 포구 영상으로 마무리합니다. 저 죽이고